지난 10월 참 어려운 한 달을 보냈었죠. 당시 경기 불확실성과 증시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우리가 믿을 거는 뭐 라면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경기 방어주 위주의 전략이 유효하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음식류 업종이 2분기보다도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제 관련 주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통해서 발표된 여러 업종들 안에서 대표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빙그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좋았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4천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11% 증가분을 보였고요. 영업이익도 65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15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냉동사업 쪽에서 특히 좋은 이 매출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국내 냉동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매출 비중이 좋았다라고 하고요. 특히 해외 쪽에서는 이 메로나를 중심으로 수익 개선이 많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에서 20%의 매출 성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냉장과 냉동 크게 두 가지 부문을 놓고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냉장 쪽에서는 전년 대비 7% 증가폭이 나왔고 냉동 쪽에서 12% 냉장보다도 더 좋은 매출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내년에도 견조한 수출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미 주가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40% 넘는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이 실적이 지속적으로 서프라이즈를 달성하고 있는 만큼 현재 주가도 아직 부족한 구간이다 라고 증권사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는 현재 9만 원 선으로 유지를 해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빙그레 전장에는 1.2% 상승 마무리 지었습니다. 58,1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1.2% 오름세 보이면서 58,8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볼 텐데요. 농심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았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8,5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는 5% 오름세 보였고요. 영업이익도 55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100% 증가폭을 보이면서 시장 컨센을 크게 웃도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앞서 봤던 빙그레가 메로나 덕을 봤다라고 하면은 농심은 먹태깡 덕을 봤다라고 하는데 이 신제품 출시 이후로 지속적으로 매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4분기에 또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대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기존에 잘 팔리고 있던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에서는 9% 증가폭을 보였고 스낵 같은 경우는 신제품 매출의 효과에 힘입어서 11%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사실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가격 인하를 진행하기도 했었지만 수요가 더 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매출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또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외식 물가 또한 농심에게는 좋은 호재성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주가 자체도 현재 구간에서는 부담 없는 구간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56만 원 선으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농심의 전날 가격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농심은 어제 다만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0.6% 내림세 보이면서 48만 5천 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0.7% 오름세 보인 48만 8,5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